네, 안녕하세요. 자랑탕 계양사입니다. 이 길에 원형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피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즘 너무 어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장 높이하고 안장 위치를 조금 앞으로 당겼는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형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라이더 분들도 계시네요. 일단 이 잔디밭에서 한번 찍게. 누구? 안녕! 어디가? 어디가? 집에 가. 아, 이거 자전거 잠시 빌려가지고. 그래? 블로그를 보니까 자기 인심 길이 곱하기 0.855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비셀 중심부터 안장 자골 닿는 요 위치까지 길이를 재는 방법인데요. 제 인심이 79예요. 79 곱하기 0.855를 하니까 한 67.5가 나오더라고요. 제 사이클에는 그렇게 67.5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MTB이기 때문에 싱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5mm 정도 낮춰가지고 그렇게 싱글 라이딩을 했었는데 너무 어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이클 피팅대로 한번 맞춰 봤습니다. 이게 비비셀부터 해서 이게 안장 자골 닿는 부분까지 하면 67.5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장도 한 5mm 정도 앞으로 당겼어요. 그렇게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씨, 미끄러졌습니다. 안장을 5mm 올리고 그리고 안장 코를 앞으로 5mm 앞으로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이클보다 제가 안장 높이를 5mm 일부러 낮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MTB는 사이클과 다르게 중심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클과 같은 피팅을 하면 싱글 탈 때 지형짐을 올라갈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약간 5mm 정도 사이클 피팅보다 5mm 정도 낮게 안장도 5mm 정도 뒤로 이렇게 세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이클 타다가 MT 타면 어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힘이 전달이 안 될 느낌이에요. 지금은 5mm 정도 했는데도 괜찮은가요? 와, 길이 미끄럽네. 전날 비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여기 이 기대 여기 싱글이 항토 그래서 등산객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을 피해서 오후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많이 있네요.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다가 사람 없으면 또 쏘고. 예. 확실히 느낌은 어필할 때 느낌은 좋습니다. 어차피 뭐 대회를 나가니까 싱글 세팅보다 대회 세팅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사이클 피팅대로 그렇게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요, 이게.
비가 와서 끊어지시네. 길이 미끄럽습니다. 예. 야, 이 계단은 조금 약간 상당히 위험해요. 등산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근데 또 한번 여기를 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안 탈 수도 없고, MTB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쌰. 안녕하세요. 이제 다운하면 끝인데요. 어필이 훨씬 좋습니다. 원래 안장이 높아지면 힘을 타는데, 약간 좀 뿔뿔한데, 근데 좀 약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mm 정도 차이는 뭐 크게 신발 타는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간 근데 근데 어필할 때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오쌰! 스바랑게 코스를 잘못 들었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와! 스바라, 이쪽 말고, 어디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예, 이쪽으로 가볼게요. 빠질까요? 어디로? 일로 빠지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갈까? 일로 갔네. 와.
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피팅해서 대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